오늘부터 DSB 문화포레스트 김은자의 블루 스튜디오를 진행할 김은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와 문학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어요. 오늘 첫 시간, 첫 작품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요. 따스한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시죠?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밤. 네, 벌써 따스한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세상은 가슴이 얼마나 따스한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 봅니다. 시를 먼저 낭송하고 그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긍정적인 밤. 한민복. 시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공에 비해 허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이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방이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됟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이 시는 참 가치를 재발견해 준 시입니다. 물질 맞는 주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치의 잣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시죠. 가난이 슬픈 건 아니었어요. 이 시처럼 이 존엄한 가난도 있었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격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환산시켜서 또 가난조차 따뜻하게 만들었네요. 몇날 며칠 밤을 세워서 고심해서 시를 쓰고 고작 3만 원의 원고료를 받았지만 그 가치를 말입니다.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쌀두 말, 그리고 따뜻한 밥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시인의 긍정적인 생각과 순한 시어들이 어려움이나 이 가난을 따스하고 넉넉하게 만들면서 이 따스한 국밥 한 그릇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 성찰과도 겸손도 엿보이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라지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불행과 결핍, 뭐 아픔의 동요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물질을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면 주어진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인식의 변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익이나 소득이 없다고 무시 못할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 존재하고 살만한 세상인가 봅니다. 한민복 시인은 1962년 충북 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1988년 세계의 문학의 시, 성선설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우울시의 일일, 자본주의의 약속,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등이 있고요. 젊은 예술가상, 김수영 문학상, 윤동주 문학 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늦깎이 결혼으로 한국 문단에 그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따스한 시한 편이 쓰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블루 스튜디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